재밌겠네요. 그래서 좋아요. 네. 주말에. 근데 평일에는요, 이제 회사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와가지고 뭐 또 책 봐야 될 거 있을 때 집중하고 있는데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그때는 방에 가서 혼자 놀면 안 되겠냐고 그렇지. 그렇게 무서운 아빠는 아니고요. 대신 주말만큼은 정말 자기 시간 다 내놓고 아이들이랑 함께 놀아주는 날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정말 토요일, 일요일은 저 빼놓고도 잘 놀아요. 셋이서.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. 근데 요즘엔 아빠랑 저 빼고 애들 둘이랑 자전거 타는 거에 심취를 해가지고요. 매일 주말 날씨만 좋으면 나가요, 바깥으로. 왜 따라 안 가세요? 못 타요. 윤서는 자전거 잘 타요? 네, 윤서보다도 빨라요. 아, 그래요? 한 번은 윤서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. 오. 근데 보통이면 일으켜줘야 되잖아요. 원준은 웃고 있는 거예요. 너 왜 웃었어? 웃기니까. 왜 웃겨? 윤서가요,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안 울다가 피만 보니까 왜? 그래도 다음에 윤서가 넘어져서 울면 멋진 오빠는 윤서야 괜찮아고 이렇게 해주는 오빠가 멋지거든. 그렇게 해줄 수 있지? 네. 근데요, 동생 봐주기 참말로 힘들 것 같아요. 이들 보는 엄마 아빠도 참말로 힘들어요. 알겠어. 다음 한번 볼까요? 주말은 남자 셋이 밤새는 날. 정혁군. 저희 집 주말이 좀 특별한 게요. 네. 형이랑 저랑 아빠랑 벌써 5년째 주말마다 밤샘을 하고 있거든요. 밤샘 코스도 딱 정해져 있어서요. 네. 일단 낮에는 각자 스케줄대로 놀다가 한 새벽 1시쯤 저희가 자주 가는 단골 목욕탕집 가서 좀 몸 좀 풀다가 2시쯤 나와서 같이 야식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. 그 이제 야식을 먹고 배가 든든해지면 한 4시쯤 집에 와서 같이 영화를 보는데 진짜 신기한 게 봤던 영화를 또 보고 그러거든요. 아포칼립토란 영화는 11번 봤고요. 레미제라블은 10번 넘게 봤는데 남자 셋이서 또 수다 떨면서 보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야, 그 대단한 3부잖아요. 예. 이 모임 언제까지 저 할 거예요? 저는 쭉 갔으면 좋겠는데 네. 사실 요즘 좀 문제인 게 형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자꾸 친구 만나러 간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밤샘 모임을 자꾸 빠질라 그러는 거예요. 아빠가 좀 형한테 지금 삐져있는 상태예요. 아, 그렇습니까? 아, 그럼요. 같이 약속을 해놓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는 여자친구 만났을 까면 정혁이는 뭐? 계속 참석할 것 같습니다. 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고등학생이 되고 뭐 이러면 여자친구랑 뭐 이렇게 빠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한테 각서를 받아놨습니다. 형같이 친구들하고 놀러 안 나가기로 해서 각서를 받아갖고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. 박지영혁 사인해. 쫙 찍어 방을 옮겼어요. 아, 그럴까요? 네, 저는 그래도 대학생 때 돼도 그냥 주말만은 아빠랑 같이 네. 한 60살까지는 주말 밤을 아빠랑 같이 놀았는데요. 네 60까지? 어. 그럼 난 몇 살이냐? 같이 딱. 근데 최근에 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이 자식은 꼭 부모 뒤통수를 한 번은 친대요. 정말 이건 떠는 게 아니 얘기를 왜 갑자기 지금 아무리 비비셔도 이 순간에 친다는 얘기를 어저께 저는 듣고. 그래도 뒤통수를 한 두 번 맞겠지만 당신은 한 세 대 맞겠죠. 하시는 거예요 지금. 사실 근데 오늘 큰아들 종창군이 네.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어요. 어? 아빠 몰랐어.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, 에이 진짜? 아, 아빠 몰랐어. 나 몰랐어. 보이시세요? 얘기 안 했습니다. 엄마? 아버지, 안녕하십니까. 큰아들입니다. 대학교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촉박한 거는 사실이에요. 그래도 아버지랑 우리 혁이랑 같이 우리 부자들끼리 좋은 시간 많이 보내도록 훨씬 더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, 아버지. 예. 아 근데 약간 뭉클한 것 같은데? 아니 뭐 진짜 몰랐거든요. 이 붕어빵 괜찮은 방송이에요. 다른 데는 미리 얘기하고 왔는데 진짜 어디 가서 저렇게 찍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보니까 아 진짜 반갑네요. 그래, 우리 아들이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자 다음 한번 볼까요? 주말은 야구장 가는 날. 우리 저 준혁이.
저희 아빠는 야구를 엄청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러 가시거든요.